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 이 새로운 대통령이 또 취임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뭐 많은 국민들이 국민 통합도 바라고 있고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한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우리 증시에 또 주식 시장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효과나 기대감들도 좀 있잖아요. 어떤 것 좀 살펴봐야 될까요? 누가 뭐래도 양도소득세,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가 네, 제일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게 있고요.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네.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한마디로 그 민주당에서 이제 내놨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네.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가 현재 청문회라든가 이쪽에서 방침을 얘기한 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을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양도세는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기존에 했던 그 기존의 그 행정부, 즉 문재인 행정부에서 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 양도세 강화는 아무래도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재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것을 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부자 감세 정책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양도세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5천만 원 이상의 그 금융소득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20에서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론이 그동안 악화됐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도 이제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내리려고 했다가 다시금 이제 원래대로 복귀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대주주 지분은 아직까지 10억 원으로 금액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부분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네네. 현행 과세체제가 완전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령으로 지금 행정부에서는 우선은 이 법안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해서 이 그 금융투자세가 도입이 되고 기존에 있던 과세체계가 폐지가 돼버리면은 이걸로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자, 이게 일단은 뭐 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도세를 폐지하면서 뭔가 자금을 뭔가 큰 자금들을 더 끌어들어올 수 있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새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근데 이게 약간은 어쨌든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해외 사례나 뭐 미국이나 뭐 대만이나 뭐 주변 국가들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이거를 그 IRS 그러니까 국세청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고 네. 또 여러 가지 사이트로 해서 봤는데 이게 과세를 굉장히 세분화해놓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일단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기 투자 보통 이제 단타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기 투자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세소득이 네. 과세소득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당신이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얼마를 벌었냐에 따라가지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소득 공제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내야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인은 이렇게 하는데 법인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나 그다음에 패밀리 하우스 같은 데는 이거를 각종 비용을 해가지고 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보다 미국에서 이런 그 법인 투자자나 헤지펀드 아니면 이제 이쪽에다가 돈을 맡겨서 하는 것이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과세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혼자서 내는 거하고 부부가 합산해서 내는 경우 이 공동 제출할 때가 또 이제 이렇게 또 과표가 또 다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단 장기로 보면 어떠냐? 장기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요거는 좀 더 과세 표준이 더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을 좋아하는 게 미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기 투자가 굉장히 그 성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장기라든가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법안들을 가지고 사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네네.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한번 주식 양도세 도입했다가 가권 이 시장이 한마디로 40% 이상 그게 대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대주주 규정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줘야지만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삼성전자 뭐 지금 한 거의 4,500조 되는 시총 이 정도 되고 하이닉스도 뭐 거의 한 60~70조 거의 이제 100조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총액 기준의 대주주 규정이 이런 시총이 큰 업체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지분 문제로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즉,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게 뭐 어떤 헤게모니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에서 맞게 어떻게 과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과세 문제 해결 없으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해외 MSCI 뭐 선진국 증시 편입하려 그래도 이게 미국에서 이거를 이거 어떻게 봐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뭐 자금 큰 자금들이 양도소득세를 뭐 폐지한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시장 전체적으로 건강한 시장 투자로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우리가 증시가 한번 3,000포인트를 코스닥은 찍었지 않습니까? 네. 아, 코스피가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는 좀 바뀔 필요도 있고 그다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서서히 시장에 대해 가지고선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 증시가 이제는 뭐냐 단기 투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또 다양하게 배당이라든가 장기로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거의 1,500만 불까지는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속세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세와 관련된 오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감세를 해준다거나 공제를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혜택들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김성규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힌트를 주셨습니다.